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주요 금융지주들이 차기 은행장 승계 작업을 본격화했습니다. KB금융지주도 새로운 KB국민은행장을 뽑는 절차에 착수합니다. 조정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KB금융지주가 오는 27일 오후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여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임기가 석 달 남은 이재근 국민은행장의 후임 인선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후보군 롱리스트를 논의하고 최종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일정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세밀하고 공정한 후보 검증을 위해 현 행장의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에 후보 선정에 나설 것을 권고했습니다. 양종희 KB금융회장은 임기 중후반을 함께할 핵심 계열사의 수장 후보군을 고심해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계열사의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는지,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측면에서 적극 발굴할 예정이고요. 이재근 행장은 계열사 대표에게 통상 부여되는 기본 2년, 추가 1년의 임기를 모두 소화했습니다. KB금융 안팎에선 1966년생으로 여전히 젊은 이재근 행장의 연임 가능성이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행장은 올 상반기 영업이익을 1년 만에 15%나 끌어올렸습니다. 홍콩 H지수 기초 주가 연계증권 손실 배상 여파가 컸지만 상당 부분 방어했습니다. 반면 또 한 번의 과감한 세대교체를 예상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부행장 22명 중 19명이 이 행장보다 젊습니다. 허인 전 행장의 이 행장까지 역대 행장들이 거쳐온 영업그룹 부행장을 비롯해 여성 부행장들에도 눈길이 가는 분위기입니다. 우리금융과 하나금융, NH농협금융지주도 곧 차기 행장 선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조병규 우리은행장과 이석용 농협은행장의 경우 대형 금융사고가 두 은행에 집중돼 좋은 실적에도 연임 가도는 안개 속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정현입니다.